강의 다 끝난 줄 알았죠?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교재랑 기출문제를 쭉 다시 훑어보다 보니까 제가 편집상 두 개를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딱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전기초 완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96학년도 수능. 이 문제와 관련된 발상을 잘 기억해 두세요. 사회복지 방법론은 하여튼 뭔가 좋은 건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해결하는 미시적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집합적, 전체적,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거시적 방법론이다. 아, 이렇게 둘로 쪼개는 거 간단하죠? 역사적으로 볼때 사회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이 한쪽은 미시적을 가리키죠. 이런 방법론은 본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론, 아주 뻔해요. 미시적과 거시적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때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런 선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시와 거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거 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적절하죠. 너무 부드럽게 이해가 돼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과 거의 똑같죠. 중요한 건 5번 선지인데,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거시적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 선지를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 미시와 거시를 균형있게 해야 된다며. 근데 왜 거시를 더욱 발전시켜?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문의 상황이 어땠어요? 미시와 거시 중에 미시 중심으로 치우쳐서 발전했죠. 이때 요 둘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거시를 미시보다도 더 많이 빠르게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야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어져 있을 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발상을 꼭 갖고 있길 바랍니다. 다음, 2008학년도 수능인데 할인율이란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가 채권 공부할 때 금리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해주는 게 바로 할인율입니다. 이 할인율이란 것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이자율이 10%라면 올해의 10억은 내년의 11억 원과 같아요. 그쵸? 이자율 때문에 현재의 10억이 내년의 11억이 될 테니까 지금 10억, 내년의 11억 가치가 같다. 반면에 할인율은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에 11억 원은 현재의 얼마와 같아요? 현재의 10억과 같게 되는 거죠. 현재 가치 10억은 이자율로 인해서 내년에 11억과 같아요. 현재, 미래,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이자율이죠. 그런데 거꾸로 적용하면 할인율로도 똑같이 환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억의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할인율로 나누었을 때 10억과 같습니다. 11억이 미래였다면 10억 원이 현재 가치인 거죠. 이런 식의 변환 이해가 가죠? 하여튼 이자율과 유사한데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일 뿐이다. 자, 그러면 간단한 퀴즈. 이자율이 10%일 때 10억 원의 내후년 2년 후의 가치는 얼마예요? 12.1억 원입니다. 왜냐? 10억에서 10% 이자가 붙으면 11억이 되죠. 그리고 11억에서 또 10% 이자가 붙으면 12.1억 원이 되는 거죠. 아까 요 식에서 제곱으로 바꾸면 내후년의 가치 12.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다음 문제. 할인율이 10%일 때 내후년의 10억은 현재 얼마일까요? 이것은 10억을 1 플러스 0.1의 제곱으로 나눈 이 가격에 해당될 거예요. 간단하죠? 충분히 음미해 보세요. 또 나올 수 있는 경제 개념입니다. 다음,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자, 이 문제에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해설을 알려드릴게요.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부분만큼 높다면 민간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문제가 제기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우리 교재 47쪽에서 본 문제랑 매우 비슷합니다.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핵심은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어야 돼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선지에서 보면 바로 2가 됐어요. 2가 성립한다면 이러한 행동이 개인적 선호를 표시한 게 되는데, 만약에 2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막 놓아주는 사람이라면 그의 행동이 개인적 선호를 표시한 게 아니게 돼요. 따라서 2번이 적절한 전제였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곳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려면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가, 이를 살펴보면 선지에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정부는 민간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부분을 보완해야 돼 라는 전제가 있으면 굳이 정부가 투자 안 해도 되는 수익률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요 5번과 같은 전제가 없다면, 정부가 꼭 수익률 낮은 곳에 투자해야 돼? 이런 전제가 없다면 문제가 제기된다는 이러한 연결이 깨지게 돼요. 알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요 문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항과 관련돼서 정석적인 풀이, 꼼수적인 풀이 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완벽하게 숙제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윗글로 보아 보기에 A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한 개발업체가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자, A가 나오죠. 놀이동산으로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이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할인율, 할인율, 할인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지도 이와 관련해서 묻고 있는데, 애시 당초에 왜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먼저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 이유는 지문의 첫 문장에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는, 지금 어떤 개발업체가 놀이동산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대요. 현재 투입될 비용과 미래 이익을 비교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이익을 따지려면, 즉 이 저울에다 넣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때 할인을 해야 된다는 게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인된 금액이 현재 비용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익이 적은데 그 사업을 왜 해요? 반대로 현재 비용보다 이익이 그래서 더 커? 그러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거죠. 해볼 만한 거죠. 아, 이렇게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기 위해서 할인율이란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보기의 상황을 이 저울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사실 보기에 현재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그냥 10억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10년 후에 경제 활성화의 이익이 30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용과 이익을 같은 시점에 놓고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30억을 할인해서 여기에 탁 넣어야 되는데, 지금 지문을 보니까 놀이동산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둘로 나뉘어 있죠? 만약에 놀이동산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겠죠? 그래야 개발하자고 할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화살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30억을 가능한 한 조금 할인해야 돼요. 즉 할인율이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이 크다는 걸 강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놀이동산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굉장히 크게 적용하려고 할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이 30억을 할인했을 때 10억보다 낮아질 만큼 큰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할 거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 요 앞에 설명 한번 쭉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개념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건데, 피셋이나 리텐은 흔히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수능에 이 할인율 지문이 나올 때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은근슬쩍 학생들이 알길 바라면서 이런 문제를 구사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보시고, 이해가 됐다면, 자, 이 상황에서 선지 2번을 봅시다.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놀이동산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 야, 할인율이 엄청 커. 그래서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니까 비용보다 작더라. 이익이 적어. 따라서 놀이동산 개발 나는 반대세.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선택지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타당하다고요. 알겠어요? 높은 할인율을 왜 적용한다? 미래 이익을 작게 하려고. 그리고 이를 근거로 비용보다 이익이 작으니까 놀이동산 건설 반대,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선지 볼게요. 개발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당위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 이런 경우에 당위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할인율을 최대한 낮게 적용할 거예요. 그래야 비용보다 이익이 크게 나올 거고 개발에 당위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3번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 개발업체랑 입장이 똑같겠죠? 따라서 역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거예요. 그래야 비용보다 이익이 크고 그래야 놀이동산을 개발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1번과 5번 선지가 문제인데, 1번,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라고 판단하는 주민들, 5번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길다고 판단하는 주민들, 이 사람들은요 할인율의 정의에 의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거예요.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 왜 그렇죠?
이거는 지금 놀이동산 찬성 반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할인율의 논리적 정의에 따라 그런 겁니다. 왜냐? 할인의 요인을 살펴보면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불확실성이 클수록 할인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에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할인율을 높게 가져갑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여기에는 약간 배경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요. 이게 상식적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5번 선지는 신문에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냥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 혹은 뭐 고급 교양이거나. 당시 5번과 관련해서는 출제 기간에 이의제기까지 걸렸는데, 이의제기 답변을 봐도 시간이 길면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할인율이 높아. 할인율의 정의상 그런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평가해보자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줬어야 될 정보를 너무 제대로 안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꼼수풀이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놀이동산 건설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성은 누가 해요? 개발업체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 반대는 누가 해요?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들이죠. 이렇게 둘로 탁 양분이 돼요. 어떤 주체가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지 잘 몰랐던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그 중에 좀 잔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친구들은 선지를 보고 비교한 거예요. 자,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 놀이동산 건설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대요. 아, 반대면 높은 할인율? 3번 보니까 개발하는 업체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대요. 이상하다. 얘네는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 그래놓고 4번.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도 놀이동산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대요. 자, 이 문항은 적절한 것 하나를 찾는 건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높은 할인율, 이게 적절할 수 있을까요? 적절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3번, 4번이 복수 정답이 되니까.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구나. 정답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2번이 정답이겠구나 하고 찍은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풀이는 단순히 잔머리라고 치부할 순 없어요. 정답을 검토하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선지 간의 충돌을 이용해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방법,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주요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석적인 풀이에서 제가 제시한 사고 과정뿐만 아니라 요 꼼수적인 풀이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뭐가 됐든 시험장에서는 문제만 맞히면 되니까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전기추 1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끝.